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윤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며 주를 위해 다 버리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에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원리화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구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알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내가 다 동의했다고 해서 내 삶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떠난 후에 그 청년의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청년은 이 상태로 예수님을 떠난 그 상태로 만약에 그냥 끝까지 인생을 살다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꼭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지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지적 동의가 절대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너무나도 이 구원을 화석화시켜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리화시켜서 넘버원, 넘버투 신학적인 내용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서에서는 그런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얘기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개한 자가 믿을 수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튼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인생으로 바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가 믿음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가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 리갈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화석화시키지 않아요. 관념적인, 종교적인 원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역동적인 복음을 종교적인 원리와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화석화시켜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들고 그 규칙을 준수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면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처로 여기는 토라,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읽고 토라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게 보여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타협이요, 또 다른 타락이요, 또 다른 물타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인기나 영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예전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있는 것입니다.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씨가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삶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로부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보십시오. 개념화한 원리가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요, 실제적인 삶의 선택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의 철저한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콜링과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정리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재산이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 청년을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이룬 자예요. 남에게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영위하며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달려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께 달려오지 않습니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앉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고 꿇은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사람이 분명한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소유한 랍비나 선생,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구원의 유익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사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시작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그 필요에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이 목적되는 삶의 회개와 방향의 전환이 없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누구한테도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누구에게서 너를 향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모든 구원이, 너의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나눈 이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너의 삶의 유일한 참신으로 모시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고, 이제 19절과 19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의 다음 나머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세요. 영생, 구원,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아마도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모든 사도들과 신실한 신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안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을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단순히 규칙으로서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의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네가 했던 것보다 더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은 다 했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돈이 우상이었을 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쥐고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만큼 주님을 향한 시선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리하라는 걸. 풍랑이 칠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짐을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주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본문에 보면 30절에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뱃속에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도 얻고 예수도 같이 하늘의 것도 같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 영생과 구원에 대한 열망, 나에 대한 열심,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네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또한 나를 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것을 다 비우고 나누고 버리면 내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무엇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삶에 내가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없고 주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세상의 부귀와 안락과 평강과 세상의 성공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도 구하려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명확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그 청년, 그 사람의 반응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청년이에게 말한 너의 재물이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너에게 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재물이 많은 것, 이 재물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성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라는 내 마음의 중심.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청년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습니까?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구원의 길은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구원의 길이 뭔지 알았는데 영생의 참길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세상의 것을 같이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결단할 수는 없기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단순히 부자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만큼 너희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문을 찾든지 좁은 문을 찾든지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문과 길이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영생으로 가는 길과 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찾을 것이다. 거기는 쉽고 편하니까. 세상적으로 내게 맞으니까.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어서 찾는 자가 거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정황과 상황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립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와 사르밧 여인과 같이 오늘 먹고 죽을 보리 밀가루 그리고 기름 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메인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물질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쓰고 나눠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3435-9600, 2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곳에 임하는 천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연아 선수가 경기 시작한 지 이 피겨 여왕 아닙니까? 1위 후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시작했는지 1분도 안 되어서 트리플 점프하다가 자빠진 거예요. 넘어졌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아 저거 어떡하나. 이제 1등을 놓쳤구나.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참 마지막 경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냥 힘을 내가 달려가는데 끝까지 잘해라. 이번에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라. 막 그냥 손에서 땀은 안 지워져도요. 얼마나 내가 성원이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데 1등으로 넘어졌는데도 워낙 뒤에 잘했기 때문에 1등으로 상 받았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김연아, 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했기에 김연아가 넘어지니 대한민국이 넘어진 것 같고 내가 넘어진 것 같아. 김연아가 1등하니까 대한민국이 영광이 되고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표 선수로 우리들이 뛰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영광됨이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로 뛴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나그네 인생길 살고 난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오늘 본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세세토록 주님이 통참해 다스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세세토록 백년, 천년, 만년, 억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들은 왕같은 제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우리들이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 했어요.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폐역함과 음란함과 불법이 만연해 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예수님은 오시고 마침내 마귀의 권세는 잡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죄와 어둠은 사라지고 완전히 의의 왕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라. 반드시 그 나라는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간 우리 성들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은 악하고 마귀 권세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 위축되지 마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선한 싸움 사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완벽한 의의 나라로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에 닿을 만큼 너희들 손 안에 들어갈 만큼 천국은 가까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도 사도견도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저 랍비 선지자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너희들이 손을 뻗치면 바로 맞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빛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졌는데 이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는 곳에는 모든 죄와 어둠과 질병과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예수님이 하는 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한 나라가 쓰려면 아군끼리 어떻게 싸우느냐. 귀신이 귀신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기 쫄개들하고 싸워. 그걸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미움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갈릴리 바다의 그 물결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안이 이 어둠 세상 속에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임하니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지요. 그 평안이 임하니 사자굴 속에서도 편히 잘 수 있지요. 내일 잡혀 죽을 베드로가 그 전날 푹 깊이 잠든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야 깨날 정도로 어떻게 그런 평안이 주어집니까? 죽기 전에 내일 죽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쓰러진 자를 세우며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성령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자리에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의 정신병원에 리를 앤이라고 부르는 소녀 환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난폭해서 다른 환자와 같이 있을 수 없어 격리해서 독방에 두었는데 독방에 머리를 쥐어뜯고 사나운 짐승처럼 코암 지르고 자기의 머리와 이 몸을 벽에다 막 부딪히는 온몸이 피투성이 돼. 그런데 간호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늙은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애니의 소문을 듣고 불쌍해서 찾아왔어요. 간호사가 과자를 내미니까 과자를 그냥 손으로 탈쳐버립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이 간호사는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그 리를 애니가 너무 불쌍해서 날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인내하면서 손수 만든 과자를 들고 와.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러던 이 리를 애니가 한 두 달쯤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과자를 주니까 과자를 받아요. 석 달쯤 지나니까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보이기 시작해서 기적입니다. 이 간호사, 늙은 간호사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늙은 간호사는 이제 은퇴한 후에도 계속 그 리를 애니처럼 리를 애니 때문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애니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 리를 애니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병원 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늙은 간호사는 자기가 신병이 있어서 더 이상 방문할 수 없었지만 그 무렵 리를 애니는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애니는 사랑과 정성을 주면 희망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못 고칠 병은 없다. 그렇게 말한 신념을 갖고 신체장애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스턴 신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아이가 있는데 개인 지도자를 구한다 하는 신문 광고를 보고 자원했습니다. 지도받은 아이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지도를 자원한 사람은 니를 앤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에 그렇게 이름이 불렸던 앤 슬리반 여사였습니다. 슬리반 여사는 처음에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소리소리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어두운 독방 병실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헬렌 켈러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독방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벽을 박으며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자아가던 자신의 모습. 근데 늙은 간호사가 찾아왔어.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를 고쳐주었던 그걸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아이에게도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온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헬렌 켈러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품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앤 슬리반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극복한 위대한 인간 승리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 받았으니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살리는 자가 돼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죄 때문에 영만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쓰러진 우리 인생이 일어나게 되고 비어진 우리의 잔이 다시 채워지는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주위에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낙담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주고 그 마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의 영광을 이루어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있을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느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내가 이게 죄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 떠나는 사탄과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길이다, 알았습니다, 깨달았고 느끼고 통해야 하면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이 돌아서는 겁니다. 알고 깨닫고 눈물 흘린다고 끝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으로 돌아서야지. 메타노이아.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네 배 갚겠나이다. 돈이 하나님이었던 삭개오가 이 돈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 기적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좋습니다.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어둠 속에 있던 이 삭개오의 이기심이 깨진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었던 그가 돈을 내놓습니다. 남에게 토생한 거, 횡령한 거, 그 본봉의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감격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감격입니다. 새벽기도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옵니까? 감격으로 나옵니다. 출석하지 않습니다. 금요 성령대망에 다 감격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삶, 순종하는 열매가 맺는 삶,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돌이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산제사의 삶, 의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주연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최정상이니까. 어릴 때부터 고생고생해서 피나는 고생을 해서 마침내 메트로폴리탄의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맛있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칼채를 받고 영광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쯤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가 있고 돈방석에 올랐고 돈도 물질도 명예도 주어졌지만은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공허함이 그 자리에 오르기 전보다도 더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찬바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롬 하인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설교하기 전에 어떤 가수가 나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수가 비벌리 쉐어입니다. 저 정도의 실력이면 메트로폴리탄의 주연 배우를 해도 훨씬 잘을 나보다 더 잘하는데 주연 배우 해도 돈 많이 받고 살 수 있는데 아 저기가 돈을 엄청나게 주는갑다. 베버리 슈에는 돈을 받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몰랐죠. 엄청난 돈을 받고야 저기 서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후에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그는 빈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세계가 그렇게 쉬운 세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러던 중에 10년 동안 그는 최정상 가수의 생활하면서 박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중요한 오페라 주연으로 뽑혔습니다. 출연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러 갔더니 처음부터 그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나체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어떤 자리였어요. 오페라의 방향도 내용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제롬 하인스는 마침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왕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주님이 슬퍼하는 일이다. 그리고는 그 계약을 파기하기로 작정하고 가서 파기했더니 그 위약금을 몇 배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그랬어. 예. 언론까지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파기하고 돌아온 텅 빈 거리를 어두운 밤에 홀로 터덜터덜 걸으면서 오는데 10년 전에 들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찬양이 생각이 나서 아파트까지 오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10년 살아오면서 그날 밤만큼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수로서의 모든 명예와 재물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다 바쳐도 아까울 곳이 없는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그분이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니 나의 삶이 갑자기 고귀한 삶이다. 나는 정말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행복감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among you입니다. In your heart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가 아니라
among you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으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Among you,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들이 모임 사귐과 교제 가운데, 구역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공부 가운데, 소망회가 어디에서 모여서 밖에서 그 뭡니까? 다음 주 야유회 하지요? 1시에 파악해서 모여.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 직장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찬양이 있고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고 전도와 선교를 의논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봉사와 충성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영광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탈진돼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큰 기쁨을 안고 세상 잡아먹을 듯이 큰 힘을 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민의 삶 속에 예배드리러 오면 그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으로 리차지 시켜서 나가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된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런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전교인 수양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오늘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내년에 또 하면 안 됩니까? 가서 첫째 새끼 밥을 그냥 앉아가지고 받아 먹고 있는 건 여자들이 그냥 받아 먹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세상 근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시계를 안 보게 되겠더라고요. 페이먼 걱정도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 2박 3일 동안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예, 그걸 갖다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실망해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어도 죽을 일이 생겨도 교회에 오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역예배 모일 때 제가 참석을 해보면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은 간증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세임 얻고 예수님 영접하고 해결되었습니다.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자녀들이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 성경 공부는 잠깐 땜질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천국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세속적인 이야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돈으로 엮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십자가로 엮이고 말씀으로 엮이고 하늘의 비전과 꿈으로 엮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구조선교회 방주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둘째,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탄생시켰고 이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함께 손잡고 충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몸바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세운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1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귀하신